아! 어. 문 열어드릴게요. 잠시만요. 집이 되게 크다 보다. 좋았어요. 어, 그러게요. 야, 맨발. 우야, 누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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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이니. 안녕하세요. 오! 야!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맨날 방송에서 부르고 들어오세요. 우리 집에 연예인 없다. 우리가 보기에 안녕하세요. 아니 왜 갑자기? 왜? 잠깐 잠깐 있어봐. 신발장 냄새나요. 아니 신발장은 뭐 복잡하게 다 많은데. 네. 이거 내 것, 네 것. 그 다 알아? 자기 거 이게 한 헷갈릴 때 보이는데. 그 다 외워? 발 크기 가지고 알 수 있나? 약간 그런 걸로.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 네, 저희가 사이즈가 다 비슷해서. 어. 다섯명이 다. 한 265. 네, 65. 황금 사이즈예요. 하이닉스에 걸그룹 처음 들어온 거 아니야? 어, 그렇네요. 어, 음식적으로는 처음. 기념비를 세워라. 아, 나 오늘 제일 부담스러워, 오빠. 지금 여기를 못 들어가겠어요, 나 지금. 애프터스쿨 형님 비교 좀 해주면서 얘기를 해주세요. 에? 애프터스쿨. 아, 저희 많이 더러워서. 좀 깨끗할 거예요. 아, 그래요? 자, 그럼 방부터 봅시다, 방부터. 예. 그리고 누구 방이야? 방이 어떻게 돼 있어요? 민호군하고 키군이 개인 방을 쓰고요. 저랑 태민 군이 같은 방을 같은 쓰고 온유 형이 매니저형이랑 쓰고 내가 보기에는 문에게는 방이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 제일 많이 싸돌아다니는 애들이야. 스테이크 같은 게 낫지? 맞아 낫지? 스테이크 새벽 4시에 쓱 하고 쓱 갔다 와야 돼. 술 먹고 맞지? 오늘 아침까지 술 먹다가 아니야! 술 먹다가 네, 쟤들이 좀 좁아서 야, 습격이다, 습격. 네, 저희는 사실 방 막 이렇게 공개하고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네 멤버들은. 원래 거실까지만 허용이에요. 치웠어요? 조금 치웠죠, 그래도. 아, 좀 치웠어? 들어가보죠. 가자, 가자, 들어가봅시다. 자, 기회 방. 자, 제 방이 좀 좁아요. 나도 보자. 어? 1층 씹는데? 야, 습격이다, 습격. 자 이제 이게 남자 아이돌 냄새야. 빨리. 아 이게 남자 아이돌 냄새. 어 냄새구나. 여기서 홍대 쓰는 방이라고요? 네 지금 홍대 쓰는 그런데 방. 그런데 왜 거의 위가 옷장이네. 그러니까 너무 좁아서 2층 침대 위에를 수납 공간으로 쓰려고 일부러 2층 지금 저게 수납을 해놓은 상태인 거예요? 지금 수납을 아니 이거 수납으로 봐야 돼 이거를? 밑에는 가방 깔고 위에는 옷 놔두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 하면 어디 둘 데가 없더라고요. 그럼 여기가 나름대로 키시 지금 화장된 거예요? 제가 이 공주 화장. 오 예쁘다. 공주 화장. 아니 뒤에서 화장하고 이렇게 메이크업도 하고 해요. 나가기 전에 공항 가기 전에 저기서. 어. 아. 잠깐 이거 뭘 쪽지를. 잠깐 이거 뭘 쪽지를. 멋진 기범아 또 볼 일 있을까 싶어. 뭐요? 왔다 갔다 붙이고 간 거야 잠깐만. 잠시만요. 아니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거. 저 막상 마지막이 되니 엄청 고생 많았어. 그리고 완전 많이 완전 멋지게 잘했어. 연락처도 모르고 메시지를 남길 방법이 없어. 여기다 이걸 붙이고 가. 아니에요. 여기다 이걸 붙이고. 우리 화장대 이제 립스틱 칠하면서 붙인 거 아니에요? 어, 뭐예요? 그런 거. 저 첫 작품으로 뮤지컬 했을 때 네. 상대 배우분께서 여주인공 분께서 적어주셨어요. 근데 이걸 여기다 붙여놓은 이유는 뭐예요? 늘 보면서 이제 또 계속 생각하려고 그때 마음을 그분을? 네 그분을? 네 아니 그분이 아니라 그분이 아니라 그때 그분이 누구시죠? 화장대에서 놀 정도면은 그 배우 이름이? 최우리 배우 최우리 배우님 네 아, 배우 최우리 씨 지금 검색 올라갔는데 아니야 최우리 씨가 1위에 올라오겠네요. 어 이거 뭐야? 잠깐만 잠깐만 김범이 시스타 시스타도 왔다 갔어? 아 아니야 시스타 야 이 시스타 첫 번째가 아니었네요. 시스타 좀 시스타 봐 첫 번째가 아니었네. 시스타가 많은 아이돌 가수분들 중에 시스타 네, 앨범을 본인이 짜는 바로 침대 앞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또 나올 때 들어갈 때나 길목에 두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전에 딱 인사하고 자고 내 친구 야 니도 참 보통이 아니었구나. 얘도 급해졌어 지금. 아 형들 때문에 이상해졌어요.
방 이동하시죠. 이동. 오늘 왔어요. 방이 많네. 많아. 이번에는 누구 방인가요? 제 방입니다. 자, 민호 방이에요, 민호 방. 아, 긴장된 지금 이게? 맞아요. 찔리는